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첫 번째로 파견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의 파견 계약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업무상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사업주에게 보내는 주체를 파견사업주라고 하고요. 이때 파견된 근로자를 받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주를 사용사업주라고 합니다. 파견직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파견직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에서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파견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파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상시적인 허용 업무를 정해놓고 있고, 또한 이러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견 사업주로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적법한 파견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 되고 사용사업주로서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아무런 허가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도급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견과 도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이란 투입된 인원, 즉 파견 인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뜻하고 도급이란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파견된 인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인 파견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가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도급의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에 그 근로자를 데리고 스스로 어떠한 업무의 완성을 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에게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이 있고 사용사업주로서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파견처럼 사용사업주가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하면서도 도급 계약의 형식만을 취하는 위장 도급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에 해당해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